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모든 월급쟁이들의 꿈은 아마도 주식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래라 저래라 지시와 간섭 등 싫은 소리 그만 듣고 그냥 자신이 사장이 돼서 자신의 의지대로 일하면서 살고 싶은 것일 겁니다. 아우 잔소리 좀 그만 들어야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더형 인간이 있는 반면에 참모형 인간도 있듯이 사장보다는 안타깝지만 월급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딱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뿐만 아니라 모양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남들처럼 주식 투자를 주업으로 삼으면서 살고 싶다거나 작게라도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처럼 실패하는 사람들에게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이든 사업이든 그 무엇을 하든 하물며 많은 분들이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는 유튜브라도 시작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일하면서 돈 벌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성향이 혼자서 일을 해내는 데 적합한지부터 따져보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쪽박 자게 되거든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주식이든 사업이든 하면 반드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길게 보지 않고 조급하다. 빨리 성과를 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고 집착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장사든 사업이든 때로는 믿지는 줄 알면서도 팔 때가 있거든요. 단골을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더 큰 거래를 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한 사람은 손님의 가치와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하나의 이익에 집착하다 손님을 잃게 됩니다. 오늘은 푼돈을 벌었지만 내일 들어올 목돈을 놓치는 셈이에요. 마음이 조급한 데이트레이더들은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것을 거듭하고 급등주를 쫓아 대박과 요행을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리저리 옮겨 타다가 요행수가 걸려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행운은 그리 오래가지 않고 반복되지도 않습니다. 하루빨리 대박을 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조바심이 깊으면 여유가 없어져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자기 통제력을 잃게 되죠. 그래서 결국 바르지 못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실패의 수렁으로 걸어들어가게 됩니다. 주식이든 사업이든 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원칙 없이 움직인다. 물론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자신만의 원칙을 세웠을 겁니다. 나름 준비를 했을 테니까 말이죠. 관련 도서도 많이 읽었을 테고 모임이나 강연회 같은 곳들을 쫓아다니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투자 원칙이나 사업 운영 원칙을 세웠겠죠. 하지만 조급한 마음과 빠른 성공에 대한 집착과 강박은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우왕좌왕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바이블과 같은 원칙이 온데간데 없어지면 상황을 판단할 기준도 모호해지면서 결국 눈 감고 찍어 맞추기를 하는 것과 다름없어집니다. 감으로 찍어서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시작했을 때의 마음, 초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은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이든 사업이든 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남 얘기에 솔깃해 몰려다닌다. 공부 안 하고 쉽게 돈 벌려는 마음에 또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주식 리딩방을 떠돌다가 돈을 날리는 개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 리딩방이 뭐 하는 곳이냐면 투자할 종목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을 사고 파는 시점까지 찍어주는 등 투자와 관련된 자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입니다. 아예 물론 불법이죠.
이렇게 남에게 의지해서 투자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애초부터 독립을 해서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남의 지시 받으며 일하는 월급쟁이로 남아 있어야 했던 거죠.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거였는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마음이 팔려 혼자 독립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식이든 사업이든 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집중한다. 사업이든 주식이든 하물며 유튜브까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복잡계로 구성된 세계입니다. 이런 복잡한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치를 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하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이번에는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영상 콘텐츠의 질을 높이는 데 신경 쓰기보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짓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바보스러운 행동인 거죠. 그냥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유튜브는 그냥 훑어보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마치 유튜브의 인공지능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 영상의 조회수를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덤벼드니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광범위한 곳이고 또 큰손들의 장난질과 작전 세력들이 짜고 치는 통정매매가 난무하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의 정글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를 원한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몫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최대치를 거두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식이든 사업이든 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마지막, 불평만 있고 분석하지 않는다. 작은 실패에 대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면 결국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누구는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고 또 다른 누구는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경제활동은 제로섬 게임이죠. 버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사람이 있는 게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매번 언제나 잃지 않고 벌 수만도 없습니다. 그래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패했을 때, 특히 작은 실패를 했을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분석해서 실패 요인을 찾아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망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분석 없이 운이 없다거나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는 식으로 퉁치고 맙니다. 사실 원칙을 어기고 그때그때 판단해서 결정했으니 실수를 짚어볼 기준마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돼요.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때가 좋지 않았다거나 경제가 나빴다는 등의 환경 탓만 하지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반성이 없으니 다음에 기회가 와도 또 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 눈에 선합니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주식, 사업, 유튜브 등을 예로 들었지만 그것들 대신 다이어트나 공부, 운동, 뭐를 대입해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실패는 따놓은 당상이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더 진실에 가깝겠죠. 분야는 다르지만 성공 원리는 다 각기 마련이거든요. 성공을 하고 싶다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길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하는 거죠.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남 얘기에 쏠깃해서 흔들리고 거기에 우르르르 몰려다니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는 작은 실패에도 제대로 된 분석과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 사업, 운동, 유튜브, 다이어트, 금연, 취미생활 등 여러분이 시작한 모든 분야에서 성공만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